예, 우리 옆사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캠퍼스 열린 예배가 창립된 지 1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007년도 3월 첫째 주에 저희가 크라운관에서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벌써 이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7년 동안 정말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또 열심히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나 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17년 주일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벌써 17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을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계속 저한테 그 질문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 교회가 새롭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변화점을 생각하고 있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저한테 가져오는 질문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붙어있었던 건 뭐였냐면요. 여기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할 때 계속 이어지는 단순한 질문은 뭐였냐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아, 교회가 되게 많은데 또 교회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단순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해봤던 그런 질문일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질문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답을 찾는 것이. 어떤 교회가 좋을까?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은요. 그 교회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 넘쳐가지고 교회가 따뜻한 교제가 많은 것, 이것을 좋은 교회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교회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되게 커서 열심히 전도하고 막 노방전도 하고 이러면 좋은 교회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과 뭐 예언과 경고침 역사,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교회가 많은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교회 사람에 있는 성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성공도 하고, 그래서 돈이 많고, 뭐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뭘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들마다 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교회의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쉽지는 않지만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그래도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힌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에는 좋은 교회와 좋지 않은 교회를 그래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다 교회들에 대해 문제들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상황을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그리고 신랄하게 혼을 내는 교회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되게 훈훈한 교회가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혼나는 교회죠. 서로 분쟁이 있어서 싸우고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충만하지만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분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되게 칭찬하는 교회, 또 되게 훈훈하고 따뜻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따뜻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얘기라고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너에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냥 너희 생각하면서 기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워낙 많으니까 많은 것 같아서 뭐 생각하면서 너희 중복이도 할게 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되게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큰 칭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그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되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따뜻함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딱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되게 뜨거움이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고 자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한테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떤 거냐면 그냥 그 교회를 생각했더니 멀리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때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교회를 보면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멀리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야, 그 친구가 나와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걔는 지금 뭐 하고 있을 텐데, 걔는 지금쯤 이런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아, 걔랑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었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도 어때요?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히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 캠퍼스 연립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을 안 해도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길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왜 기뻐했을까? 그 기뻐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기뻐하는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건면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선 기쁨이 넘칠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기억해야 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기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유를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변함없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기를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단어는요. 바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첫 마음이 끝에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사랑이 있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질 때 다 세워져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 경우에 법을 세워질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다 뭐냐면요.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그것에 변화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마음에는요. 교회를 세울 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생명을 구해야지, 영혼을 구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공동체죠. 또 공동체도 운영되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또 모이다 보면 사람들의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복음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은 전하는 것은 뒷전으로 가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딴 길로 가는 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 것에 더 집중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교회는 쉽게 변질된다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바로 시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너희의 그 마음이 가득하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생겨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캠퍼스에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에게 열방의 청년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도 이 대학에 이 캠퍼스에서 이 불편한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이 복음화되기를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서 바로 열방에 있는 청년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켜가야 될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년 전에 바로 이 교회를 세울 때 가졌던 바로 그 사명, 그 소명들을 지금까지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해외 선교로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새롭게 우리 교회가 뭔가 도전해 나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첫 마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청년 사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청년뿐만 아니라 열방의 청년들 향해서 나가는 그리고 대학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연이 되어서 치앙마이 대학교에 있는 선교사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저희가 치앙마이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에게 주셨던 만났던 그 미얀마에 그 미얀마를 알게 되셨는데 그리고 미얀마에 태국에 있는 미얀마 부족의 교회들과 같이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바로 주셨던 그 사명 치앙마이 대학교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해왔던 그 민족 미얀마 그 나라의 민족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히 해외로 뭔가 나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천막 열방의 청년들 향해서 열방의 민족들 향해서 바로 세워진 교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에 합당한 모습을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바로 해외 선교를 전교 수련회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는, 감질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나를 그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교를 생각해서 기쁨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과 빌립보교회는 서로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합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이 말씀은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 앞쪽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에 너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 핵심은 뭡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고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8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와 그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요. 함께함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그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관계가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하려고 한다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딱 설명해서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야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거나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커서요. 각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각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싸우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서로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사랑이 있으면, 있다라면 반드시 조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이 말씀은 이제 사랑장이라고 표현되는 그 고린도전 13장의 말씀입니다. 뭐 13장 전체에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의 첫 시작은 어떤 거냐면요. 화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려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뭐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방언과 천사의 말.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구리와 울리는 꽹과려 같다. 다시 말하면 그 좋은 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것밖에 없어. 지금 조화롭지 않아. 화음이 만들어지지 않아.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쭉 사랑에 대한 편을 쭉 보면요. 네.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조화와 질서입니다. 모든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네가 예언을 삼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나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것의 다 모든 건 뭐냐면 그 결과는 화합이고 연합입니다. 조화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보다 보면요. 다 나와서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조화로 또 아니면 화합함, 연합함, 함께함 이런 단어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열매는 뭐냐면요. 화합이라는 거예요. 조화로움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은사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방언 은사도 있고 예언 은사도 있고 병거침 은사도 있었고 뭐 수없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다 뭐 했어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맹문해 뽑은 뭐냐면요.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의 은사가 쓸모가 있더라. 즉 사랑으로 너희의 은사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화로움을 만드는 거면 됩니다. 내가 조화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내가 양보하면 됩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됩니다. 근데 그 조화로움을 만들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 어떤 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움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가져될 마음들은 다른 것은 아니라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인데요. 그 실천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화합을 만드는 조화로움을 만드는 것. 각자의 여러 가지 색깔들이 바로 연합하여서 더 좋은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로서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조화롭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내가 저 사람들과 저 성도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그 조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고요. 그 고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 더 뚜렷이 볼 수 있는, 그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사랑이라고 하는 연합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랑이라는 공동체를 갖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사실 우리는 육신의 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옆에 사람 사랑하려고 해도 어때요? 그 사람이 나쁜 점이 보여요.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낮추는 교훈은 뭐냐면요, 너희가 사랑할 때 가져야 될 또 다른 가치는 뭐냐면 지식과 지혜야, 이걸 얘기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육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즉 육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신의 그 사역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 그 펴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감옥에 갇힌 상태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이가 사실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감옥에 묶여 있지만 나로 인해서 지금 복음의 사역이 진전이 일어나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선교 후원금을 준다? 네. 어떤 상황일까요? 그 교회는요.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고생하면서 지금 선교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겠습니까? 야, 사도 바울 선생, 훌륭한 사람 맞아. 근데 무슨 후원금을 줘? 무슨 그를 위해 성금을 해? 왜 이미 그 사람은 잡혀있잖아. 사역을 무슨 사역이 일어나겠어? 그 사람한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겠어? 그 사도 바울한테 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얘기해 있겠죠. 우리는 사도 바울하면 되게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아니라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예.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예. 예수파다 나눠가지고 예.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분명히 어떤 부류가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귀한 헌금을 사도 바울한테 주는 게 맞을까? 아,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 사역하나? 전도하나? 우리가 지금 이거 모아가지고 이걸 주는 것이 맞을까?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생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어떤 때문에요? 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외양만 보니까, 육체의 겉면만 보니까, 묶인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기 바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마음에 그냥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진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로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사역 가운데 내가 묶여있지만 예수께서 복음이 진전이 일어나고 있어. 나를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복음에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경쟁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야, 내가 묶인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고 있어.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을 바라보기 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희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너희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사도 바울은 지식과 모든 총명을 함께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공동체에서 연합되어 가고 상대를 이해하려면요 그냥 뜨거운 마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마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건요, 우린 육체에 의지할 때는요 다 지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새로운 생각이 있지 않으면요, 우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과 그런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 정확한 지혜와 지식이 있기 바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렇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야.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쓸모없는 일이 아니야. 왜? 나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위안도 받는다고요. 또 한편으로는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우리 캠퍼스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회의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니까 뭐 절대 흔들리지 않고 후회함도 없고 회의감도 없고 실망감도 없고 그렇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목사답지 못해가지고요 뭐 회의감도 많이 갖고요 후회도 많이 갖고요 아 이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이런 이런 회한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사실 목회를 시작할 때 뭐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잘할 거는 잘할 자신은 뭐 없었지만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교회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쌓이고 하는 게 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은 그런 상황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진다는 것보다는요. 뭐 대단하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보단 맨날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되게 풍부하다,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요, 뭐 하려고 하면 다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하고요. 재물이 부족하고요. 네트워크가 부족하고요. 다 부족하더라고요. 뭐만 하려고 한다면 생각이 드는 게 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아 이거 돈이 없어요. 아 이거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 줄 사람이 없어요. 맨날 부딪히는 건 뭐냐면요, 17년 동안 경험했던 건 다 그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우리에겐 네트워크가 없어요. 이런 것만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뭐 그런 거죠.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열정이 있죠. 근데 계속 반복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 이게 뭔가. 하나님 맞나?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능력이 너무 없나? 아, 내가 목표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도 사실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회의감과 그런 의구심도 든 적도 있었고요. 근데 또 17년을 다시 돌아보면요,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제가 뭘 했냐면요, 야 그래도 다 채워지네, 그래도 해내네, 그래도 하네, 이런 거였어요. 뭐 저희가 지난주에 공동회했지만 저희 교회 재정도 항상 보게 되면 맨날 부족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루어져요. 뭐 계속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아 이게 될까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가고 있어요. 뭐 저희 미얀마 선교만 생각해도요, 처음에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네.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아카데미도 만들고 뭐 법이다 시키려고 보면 새롭게 이렇게 발돋움이 나가고 있어요. 아, 또 누군가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졸업하고 이제 다른 교회 가고 다른 데로 나가고 해외 나가고 하면 아, 또 그 일을 누가 맡고 있지? 누가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떻게 또 채워져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맨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냥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서는요, 아, 하나님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어떤 게 생기냐, 하나님 맨날 부족해요. 왜 나는 맨날 부족해요? 나는 뭐가 되는 일이 없나요? 근데 또 영적인 눈을 바라볼 때는요, 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육체 눈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슨 복음의 진전이 있어. 이런 눈으로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기를 원치 않는 다는 거예요. 내 겉모습은 옥에 갇혀있고 내 겉모습은 자유롭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내 진짜 모습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이 땅에 전해지고 있고 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겼고 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나와 경쟁하려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생겼고 내 묶임을 통해서 더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 이건 영적인 눈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해. 그래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더 커가기를 원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습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경희 캠퍼스 예배? 부흥하기 되게 좋은 조건이다?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요, 이 이름 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 이 경희 캠퍼스 예배라고 하니까요, 이 경희대학교라고 하는 색깔이 되게 강해요. 아, 그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거는요, 성장과 부흥에서는 족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 교회에 왔다 와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경희 구성원이 아니에요. 나는 경희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밖에서도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고 이러면 아, 우리 교회 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좋아, 나쁘지 않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경희잖아요. 난 경희랑 상관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경희대학교에 세워졌지만 바로 경희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경희를 사역하기 위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교회가 어떻게 누구의 사람으로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독립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강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안에 있어, 경희대학교에 관련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요, 경희의 구성원, 경희대학교 학생, 경희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희는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의 대상제예요. 그 경희는요,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첫 번째 땅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다가는요, 바로 경희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리고
계속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족쇄가 되는 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것 말고도 외향으로 보면요, 되게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 전사님이 먼저 처음 부임하셨습니까? 보통 교회랑 틀리게 여기 와서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보이질 않아요. 저랑 어저께 토요일 날 여기 와가지고 예, 공간이 이렇게 생겼고요. 장비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에 앙증은 창고가 있고요. 예, 이렇게 보여줘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지요. 예, 그냥 건물이 있고요. 여기 본당이요. 여기 교육관이요. 여기 사무실이요. 예. 아, 우리는 교육관이 저 밑에 있고요. 교육관에서 뭔가 준비해가지고 여기 올라가야 돼요. 예, 올라가가지고 해서 세팅 다시 해야 되고요. 뭔가 스피커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래요. 예, 뭐요? 불편해요. 육체의 모습을 보면요, 유리한 조건보다는 불리한 조건들이 많고요. 외향적인 모습을 보면요, 우리한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제한된 모습이 더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바로 외향의 모습이 아니라 겉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진짜의 속마음, 그리고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고 그것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길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고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요. 많은 이들에게 바로 대학의 선교에 대해서 꿈을 키워줬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요. 많은 여러 대학들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대학교회가 창립이 됐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학의 복음 전하는 것에 중요성을 인식했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청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냈고요. 우리를 통해서요. 바로 이 캠퍼스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서 작아서 우리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밀어내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는 부족하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깨어져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상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캠퍼스 예배가 창립 17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바로 지난 17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눈이 우리는 다시 띄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그 영적 눈을 뜨고 주님을 향해서 새로운 믿음에 도전하는 우리 교인 캠퍼스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